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신통방통 세모고, 세모고라고 약칭합니다. 카라실이라고 지금 조조말로 보이실 텐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그 주둥이로 먹는 게 아니라 주사로 맞는 주사제입니다.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주사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카라실이라고 해서 그 식욕 촉진제입니다. 위에 보면은 힘이 좋은 대사 촉진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운이 없다든지 힘이 나쁘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 기운 내주는 약이기도 하고, 어리거나 또는 병약한 그 고양이, 강아지, 뭐 닭,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쓰는 그 공통 가축 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그 밥을 좀 잘 안 처먹는 고양이한테 주사 맞을 때 우리가 쓰고요. 또 딸리는 그 빈혈 같은 거 있을 때 빈혈 치료제로라고 해서 코발라민 주사제라고도 합니다. 아마 동물병원 같은 데서 돈 만 원씩 받고 맞힐 수 있는데, 요거 한 통 사시면 집에서도 맞힐 수 있고, 그래서 맞히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사는 그 종합 백신 놓듯이 그냥 피하에다 놓습니다. 근육 주사가 아니고 피하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놓으시기 쉽습니다. 약간 그 집에서 주사 놓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극복하시면은 좀 더 좋은 그 양질의 그 의료 서비스를 집사님이 직접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해줄 수가 있고요. 정 그 주사 놓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조금씩 해서 그 경구용으로다 먹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량씩 한 5일 연속 꾸준히 놔주는 게 있고, 조금 많은 양을 한 방에 놔줘갖고 그냥 쭉 지속하는 게 있습니다. 평균적인 고양이 강아지 한 5에서 10kg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1ml 정도씩 해가지고, 1ml라고 그러면은 요 주사기 1ml 눈금 보이시죠? 요게 하루에 한 방씩 5일 연속이나 뭐 아니면 걸러서 격일로다 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좀 많이 날릴 때는 뭐 2에서 2.5cc 한 방 놔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적은 양을 나눠 놓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놔준 적은 아직 없거든요. 준비물은 요 카라실이라는 설명서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들어있는 게 이게 뭐가 좋으냐면 타우린이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운도 내주고, 여기서 핵심 성분은 그 코발라민이라는 게 있는데, 코발라민을 목적으로 해서 주사를 맞출 수도 있고,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비타민 B12, 그 비타민 B 주사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빈혈이 있을 때는 코발라민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지금은 그 밥을 좀 잘 안 처먹으니까 식욕을 올려주려고 할 때는 부타포스판이라는 거, 요거가 식욕을 좀 올려주고 기운을 좀 내줍니다. 몸이 차갑다든지 기운 없는 고양이 강아지들 병약하거나 수술할 때, 뭐 회복할 때 놔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병원을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그렇게 자주 팔고 그러지 않고 동물 약국에서 사시는데, 살 때 주의하실 점이라면 참고할 점은 재고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고 전화해서 사러 가셔야지, 그냥 달랑 갔다가 그러면 재고가 없을 수 있거든요. 보통 주문을 많이 해서 그 주문을 받고서 다음날 갔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재고를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가격은 만 한 7,8천원, 8천원에서 한 2만, 2,3천원, 2만 5천원대까지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동물약국이라든지 동물병원마다 받는 가격이 다 똑같은 것도 다 다르게 받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좀 더 싼 데 찾아보시고 재고 유무 확인하시고, 재고가 없다고 그런다면 주문하신 다음에 다음날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0ml, 100cc 들어있기 때문에 1ml, 1cc씩 온다고 그런다면 100회 정도 놔줄 수 있는 양이고, 용량요법 여기 아래 적혀있거든요. 송아지, 망아지, 뭐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6개 다 먹을, 그 돼지, 고양이, 개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투여 방법 같은 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뭐 용량요법 없고 건냉소에 보관한 데 돼있고, 정맥 또는 근육 피하 주사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고양이 강아지는 피하 주사니까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코발라민 주사라고도 그러니까 주사 놓을 때 항상 체크하실 부분 중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약을 구했으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주사기하고 주사 바늘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주사기하고 주사 바늘은 소형 주사기 1cc에서 5cc 정도 되는 주사기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cc를 오기 때문에 1cc에서 5cc 정도 되는 소형 주사기 사시면 되고, 이 정도게 되는 게 이제 3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3cc짜리 주사기고요.
요건 20cc짜리 주사기인데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요 주사기는 조금 고급형 주사기라서 3배 정도 비쌉니다. 실링 주사기라고 그래갖고 약간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데, 보통 주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낱개로 안 팔고 이렇게 해서 한 큰 박스로 해서 3-4천원, 4-5천원 정도에 뭐 50개, 100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주사기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3cc, 3mm짜리예요. 그러니까 2mm, 2cc짜리, 뭐 1cc짜리, 5cc짜리 정도까지는 다 생각 괜찮습니다. 한 방에 1cc나 줄 테니까. 그리고 요거 항상 재사용 금지, 일회용은 일회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쑤셔도 된 것 같고 두 번, 세 번 아깝다고 쓰시면 안 되고요. 얼마 안 하니까 70년대도 아니고 주사기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3이라고 되어 있죠. 3cc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살 때는 한번 또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늘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있고요. 바늘이 없는 주사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사기 바늘하고 쓰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주사기 산 다음에 여분의 바늘을 좀 사놓는 게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넣으니까 약을 찔러서 뽑을 때 주사바늘 한번 썼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도 아쉽게 찔러서 또 주사를 놔줘도 되지만은 우리는 한번 쓴 주사기는 버리고 새 주사기로 교체해 줍니다. 그때는 어떤 주사기를 쓰냐면은 조금 더 얇고 바늘이 짧은 것 써줍니다. 이게 바늘이 짧을수록 쑤셔도 할 때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사바늘은 그 굵기가 있는데 큰 대바늘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샘플로다가 몇 개 주사기 바늘을 보여드릴 텐데, 자, 23이라고 되어 있고, 24라고 되어 있고, 26, 그리고 G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멸균이고, 한 번만 쓰고 일회용이거든요. 두 번 쓰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하고, 보통 뭐 50에서 100개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뭐 주사 바늘은 뭐 3-4천, 한 박스가 3-4천 밖에 안 합니다. 비싸야 4-5천 원, 한 박스 3-4천인데, 숫자가 적을수록 바늘이 굵어요. 대신에 숫자가 클수록 오히려 바늘이 더 작아져서 바늘이 당연히 구경이 작은 게 덜 아프겠죠. 그래서 집사님이 사용하실 때 보통 우리는 백신 같은 거 맞을 때 26 많이 쓰거든요. 26이 짧게 짧게 쓸 때는 덜 아픕니다. 그래서 26G 바늘을 한 박스 정도 같이 주사기 한 통하고 같이 사셔갖고 세트로 사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주사를 놔줄 텐데 요거는 색상이 약간 이렇게 그 햇빛을 저기 보호하려고 붙인 보호 색상이지만 안에 있는 색상은 약간 분홍색이 나거든요. 그리고 잘 섞어줘야 됩니다. 흔들어 갖고 잘 섞어주셔야 되고요. 일단 주사액을 뽑기 전에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거 있으면 알코올 수압으로다가 주댕이 한번 살짝 닦아줍니다. 소독이란 개념이고, 주사는 3cc짜리도 한번 놔볼까요, 오늘은? 자, 방향을 좀 틀어놓고, 30cc짜리 주사기를 22년 1월 15일이니까 작년 이맘때쯤 만든 겁니다. 주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늘이 있는 주사기가 있고요. 바늘이 없는 주사기가 있거든요. 그 무침 주사기, 유침 주사기가 있는데 당연히 바늘이 있으니까 바늘값까지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이 있는 주사기가 더 비쌉니다. 살 때 한번 체크를 하셔보는 게 바늘을 써야 되는데 바늘 없는 걸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하시고 잘 흔들라고 얘기했고요. 주둥이 한번 알코올 수박으로 타고 그냥 쭉 뽑으면 바늘 보이는데 약간 두껍습니다. 이게 23G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쑤셔도 돼서 땡기면은 조금씩 나옵니다.
색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홍색이 살짝 분홍색이 보이지요. 그래서 1cc 정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안 차게 해서 뭐 톡톡톡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늘로다가 쑤셔도 되는데 보통 그것보다는 바늘을 교체해서 바늘만 따로 한 세트 더 사라고 얘기했죠. 그 주석이 개수만큼. 그래서 바늘만 교체를 해줄 겁니다. 바늘의 크기가 조금씩 구경도 작고 길이도 짧아갖고 아새끼가 덜 아픕니다. 그래서 뽑은 다음에 바늘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굵기랑 길이가 다르거든요. 어느 게 요게 더 아프겠죠? 쑤셔대면은 궁금하면은 직접 자기가 손가락 같은 데 한번 쑤셔보면은 이거 확실히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이 바늘을 여기다 한 번 더 찔렀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쇠라도 무너지거든요. 묻어지면은 묻어진 발로다가 쑤셔대면 아픕니다. 그래서 쇠 바늘로다 해주면 훨씬 덜 아프고 잘 들어가거든요. 찔러보면은 금방 알아요. 쇠 바늘로 한번 찔렀대 하고 한번 쑤셔댈 걸로 또 한번 찔리면은 두 번째는 들어갈 때 벌써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고 푹 쑤셔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새끼한테 한 1cc 정도를 5일 연속 정도나 또는 겹일로다가 한 5회 정도 놔주면은 식욕이 돌아오고 또 빈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놔주면 괜찮습니다. 주사 놔주기 전에는 주사 놓을 때 그 자리에다가 알코올 수압이거든요. 까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된 거. 요거를 한번 닦아주고 주사 놔주시면 되고요. 주사는 어떻게 놓냐면은 전에 놨던 주사기 바늘인데 가죽을 들어갖고 쑥 쑤셔갖고 그냥 잽싸게 넣어주면 한 0.1초면 쭉 들어가 버립니다. 주의할 점인데 피부를 뚫어갖고 반대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공에 나가니까 잘 찔러 넣어서 피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카라실, 카토살이라는 건데 카라실이라는 것도 있고 카토살이라는 건데 같습니다. 이름은 카라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카토살은 수입산이군데 가격이 카토살이 바다 건너갖고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대사촉진제라고 그래갖고 쓰는데 주사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이불에다가라도 먹여주시면은 주사 맞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효과는 좀 볼 수 있으니까 먹여주시고요. 요거 구매는 동물약국에서 하는데 재고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취급도 안 할 수 있으니까 해당 동물약국에 전화를 걸어서 취급하는지 없는 여부, 취급한다면 재고가 있는지 여부하고 재고가 없다고 그러면 주문받아서 다음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 걸어서 체크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은 그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용량 요 부분 여기 쭉 보시면 되고 이건 사람용은 아니고 동물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용이다 보니까 송아지, 망아지, 산양, 어린 양, 또 산란계, 종개, 해서 닭들, 그리고 돼지 새끼, 개 새끼, 고양이 새끼 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보관법은 다 있고 한 통에 100cc, 100ml 들어있기 때문에 한 방에 1cc씩 놔주면 100회 정도 쏘는데 주사야 뽑다 하다 보면 이제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cc, 100번은 아니고 이제 한 90몇 번 정도 놓을 수가 있는 양입니다. 동물병원에서 한 방에 한 만 원, 한 번 놔주면 돈만 원씩 받는 것 같은데 한 통 사시면은 그 100번 자기가 놓을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몇 년씩은 두고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이가 많거나 밥을 안 먹거나 너무 아프거나 기운이 없거나 너무 어리거나 해갖고 헤맬 때 병약한 경우에도 놔주면 좋고요. 다 죽어가는 개새끼, 고양이 새끼들 한 방씩 놔주면은 팍팍팍 기운도 나고 도움은 됩니다. 자, 이걸 몇 근 했겠습니까? 그냥 다 죽어가니까 한 방 놔주고 죽기 전에 조금 더 편하게 있다가 죽으라고 한 방 놔주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그 기운내라고 쓰는 대사촉진제인데 달리 사용할 때는 그 코발라민 내갖고 빈혈에도 사용합니다. 코발라민 주사제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직접 놓으실 수 있으니까 놓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이 영상 말고도 다른 카라실 카토살에 대한 영상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아새끼한테 주사 놓으러 가야 되는데 놓는 거 보여드리긴 되게 어려운 게 이 아새끼가 저기 지랄 맞아가지고 치기 때문에 카메라 놓고 막그 지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갖고 신통방통 세모고 전국 방광곡곡 다 알려갖고 다른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 다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